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발굽을 데려올 접하고 있는 통상가 건물 하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있고요. 바로 정면 도로 건너편에 보이는 이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1층에는 좋은 업종들이 가득한 상가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좋은 업종들이 가득한 만큼 알짜배기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앞으로도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을 잘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 왼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성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사읍을 또 기점으로 성주로 계속 뻗어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많은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방향, 이 도로를 따라서 직진을 하게 되면은 광창교가 나오는데요. 광창교 바로 건너편에는 계명대학교와 또 동산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아주 좋은 위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항아리 상권 가장 중심에 있는 위치로 반경 850m 안에는 아파트 단지 세대수만 무려 약 1만 6천 세대로 이루어진 곳이고요. 오늘 건물에서 직선 거리로 250m에는 대구 지하철 2호선 다사역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밖에도 주변으로 초중 고등학교가 10곳으로 교육 환경과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진 신도시로 부신지 역할을 톡톡히 하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좋은 업종의 상가들로 임대되어 운영하기 편리하고 공실 걱정이 없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대지 면적이 반을 내면서 구단위로 126평에 발굽을 대로를 접하고 있고, 오늘 건물에서 950m 거리에는 또 성서 5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차량 교통량과 사람들의 발길이 아주 많은 곳으로 앞으로도 운영하기 좋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 상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상가 한 호실, 3층 역시 상가 한 호실, 4층에는 상가 두 호실로 전체 8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우선 오늘 건물 1층 임차 내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왼쪽 블루클럽이라고 있죠. 101호, 101호 같은 경우에는 상가 면적이 약 15평으로 보증금 3,150만원, 102호 김밥천국 약 15평으로 보증금 3,150만원, 103호 편의점으로 약 25평에 보증금 5,340만원, 그리고 가장 우측에 인테리어 사무실이 넣어져 있는데요, 약 15평으로 보증금 500에 40만원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샵으로 79.42평으로 보증금 4,100만원, 그리고 3층 역시 스터디 카페가 들어와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79.4평에 보증금 2,080만원, 4층은 명도 물류회사와 그리고 명도 TNS라고 물류회사가 들어있는데요, 보증금 5,070만원, 그리고 402호 같은 경우는 보증금 없이 30만원에 지금 현재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공실 없이 만실 상태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에 보시면은 옥상 왼쪽 편에 보시면은 중계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SK 하나는 KT인데요, SK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에 월 125만원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내년 11월 1일 기준으로 일시불로 200만원 들어오는 부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월세는 부수입까지 모두 합한 총 월세가 1,101만원 나오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각 층마다 세입자분들에게 관리비 5만원 내지 6만원 받고 있는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전에 또 임대 내역을 말씀드렸는데, 그 임대 내역 안에는 부가세는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지금 현재 지급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또 건물 외관 모습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도로 건너편에 지금 건너와서 건물 바로 앞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왼쪽 편으로 보시면은 또 계단실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앵글에 다 당기지 않을 만큼 건물 옆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도로 건너편에서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동서 길이를 보시면 전면 길이, 그러니까 동서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가장 좌측부터 미용실, 그리고 김밥천국, 그리고 편의점, 그리고 가장 우측으로 인테리어 사무실, 이렇게 상가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길이가 좁다면 이렇게 상가가 4가구나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게 단점인데, 오늘 건물은 전면 길이가 충분히 이렇게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상가 4개 호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2층 그리고 3층은 또 좋은 업종, 오랫동안 계속해서
유지해오는 계약 기간을 유지해오는 업종이 들어와 있고요. 4층에는 물류회사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발굴 대로를 이렇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지가 상승도 분명히 앞으로도 더 있을 것으로 보이지고요. 그리고 그 값어치는 더욱더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또 버스 승강장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다리면서 또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많고요. 그리고 대로변으로 편의점이 많이 없는 동네다 보니까 지나가는 길에 또 차를 여기 주차를 하고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아주 많은 걸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고, 저 역시 고향이 성주인데요. 성주 가는 길에 정말 자주 들리는 편의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또 건물 복도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로 들어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계단 10m로 현관 공간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안쪽에는 칠을 한 번 더 했던 것으로 보이지고요. 자, 반계단 올라서면은 바로 왼쪽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 올라가 볼게요. 1층에는 상가 4개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2층 같은 경우에는 피부관리샵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사지샵이 들어와 있고, 바로 정면에 화장실, 그리고 왼쪽으로 또 엘리베이터 이렇게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 벽면 쪽으로 보시면 벽면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리 상태가 아주 우수하고 칠을 한 번 더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 3층입니다. 3층은 보신 것처럼 스터디 카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안에 인테리어를 또 아주 많이 해서 들어와 있어서 또 계약 기간은 계속해서 연장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화장실도 스터디 카페에서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정말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층인데요. 4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상가 2개 호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도 물류회사에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 환경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옥상 보시면 바닥에 방수를 하고 그 위에다가 또 비빔석과 잔디를 이렇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굉장히 잘 해놓았죠. 옥상 공간을 내 집 앞마당처럼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조경까지 이렇게 멋지게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뒤편으로는 또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창고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는 또 테이블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가에 근무하는 직장인분들, 여기 옥상 공간을 쉼터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변으로 850m 반경 안에 아파트 세대수만 무려 1만 6천 세대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보시는 것처럼 동서남북으로 정말 아파트가 하나도 빠짐없이 빼곡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재적 고객들이 전부 이곳에 이렇게 상주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옥상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은 계단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옥상 엘리베이터실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 중계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건물 이쯤에서 바로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상가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416제곱미터, 구단위로 125.84평, 건물 연면적 1019.09제곱미터, 구단위로 308.27평, 사용승인 2002년 11월 22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준주거지역에 속해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금액 38억, 융자 7억, 보증금 2억 3천, 인수금액 28억 7천, 월수입 1,101만원에 은행이자 344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75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인수가가 28억 7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 대출이 충분히 더 나오기 때문에 인수가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바로 뒤편에, 오늘 건물 바로 뒤편에는 또 이면 도로에 나와 있는 매물, 상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50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면 도로를 접하고 있고, 오늘 건물은 발굽을 대로를 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정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 건물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가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호자노로 톡톡이 할 것으로 보이지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